오후 11시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권통파 통통맨 이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까지만 나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통 아저씨가 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기쁘시죠? 아니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증권통 팟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두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드시면서요. 게임하셔도 되고 또 옆에 분, 앞에 분 함께 해주시자. 독려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100명까지만, 1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저희가 또 100만 원까지도 상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3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총 10문제만 풀어내시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지갑은 두둑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번부터 8번까지는요. 한 번은 틀리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부활 딱 뜨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9번, 10번까지 달리시면 되는 거고 9번, 10번은 부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하셔서 10번까지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통팟 어제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아남아서 우리 담당 PD가 약간 웅성웅성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더 주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조절을 좀 해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100명 한번 만들어보면서 다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점심 드시면서 기분 좋게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초반부터 힌트 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영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만드신 분이 또 이름에 또 굉장히 그 통통의 통처럼 봉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든 영화가 오늘 첫 번째 힌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버는 퀴즈쇼 증권통팟 1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다음 중 한국의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의 영화가 아닌 것은 의외죠? 이분의 영화가. 자, 첫 번째 극한 직업. 두 번째 국제 시장. 마지막으로 설국열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눈 참 많이 와요, 그렇죠? 이럴 때 이게 참 정답이긴 한데. 자, 세 개의 영화 중에서 1000만이 아닌 그 영화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분께 천만이 아닌 게 좀 신기했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그 설국열차 우리 봉준호 감독께서 만드신 또 영화가 되겠죠. 여기에서 정말 유명했던 게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게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설국열차가 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천만이 아니다라는 점. 자,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1600만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국제시장 역시 140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되면서 안타깝게 설국열차 100만 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1000만의 영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찍어가면서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 힌트를 좀 안 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좀 나쁜 역할을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예. 자, 국물이 있는 음식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이거는 아나운서인데 참 이게 전혀 몰랐었어요. 내고 알았습니다. 문제를 내고. 자, 뭐 어쨌든 간에 뭔가 국물이 이게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국물에 담궈야 되죠. 담그면 뭔가 이렇게 축축해진다. 적셔진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순우리말 보여주시죠.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술, 적심. 그래, 적시는 거. 이건 앵커 덕분에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술이 뭐야? 술. 바로 숟가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국물에 이렇게 퐁당 담그면 숟가락 입장에서 밖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물로 이렇게 적셔지는 거죠. 그래서 술 적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적심.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술 적심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문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제가요 힌트를 안 드리면 이렇게 확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요. 이게 165명이 좀 함께하고 계시는데 술적심 문제 정답 공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술적심 지금 48%의 우리 시청자만 맞추셨고 나머지는 떨어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57명이 떨어지셨네요. 아무래도 힌트를 안 드릴 수가 없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자, 세 번째 문제 힌트를 또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모닝쇼에서도 아마존 얘기하고요. 이런 뭔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추수감사절 그때만 많이 뭔가 싸게 팔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날에서도 계속해서 시즌별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앞에 우리 노래 옛날에 터보의 노래 중에 무슨 러버라고 있었어요. 무슨 러버. 무슨 러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설마 젊으신 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저희 토마토TV 2층 분들은 전부 다 할 거다. 이 무슨 러버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첫 번째 월요일. 이게 대규모로 이런 온라인 할인을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자, 1번 사이버 먼데이, 2번 저건 오면 안 돼요. 블랙 먼데이, 세 번째 저건 뜻도 모르겠습니다. 옐로우 먼데이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러버, 무슨 러버 아시겠죠?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버 먼데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 먼데이가 도대체 무슨 사이버하고 싸게 파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가? 쌍시옷인, 둘 다 쌍시옷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2005년도에 11월 28일이었습니다. 어떤 그 온라인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이 싸게 팔겠다라는 프로모션에 대한 문구 자체에 뭐 사이버 먼데이, 뭐 퀵클리, 비커밍 원 오브 더 데이 비기스트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서 오셔라 라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이버 먼데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이런 할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사이버 먼데이였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문제까지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 시청자님들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91명까지 급격하게 탈락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아무래도 힌트를 빼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좀 힌트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거 제가 정말 또 이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넌센스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이 절대 하면은 안 될 그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은데 선물은 이걸 안 해야만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애들이 하면 안 되는 거 노래도 있죠? 요즘 노래 굉장히 많이 시키네요, 문제. 자, 어쨌든 간에 4번 문제 넌센스 보여주세요. 자, 크리스마스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울면 안 되고요. 울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짜장면. 안 되나요? 되나요? 자, 짜장면. 세 번째는 라면. 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넌센스입니다. 이거 너무 머리 오래 생각하면 틀려요. 한 방에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엄지공주님 잘하셨어요. 그렇지. 그게 답인 거야. 란초님께서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답 공개합니다. 아, 울면 안 돼. 아, 울면 안 돼. 그렇습니다. 애들은 울면 안 돼요. 울면은 왜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를 왜 제가 좀 울면서도 또 마음이 힘들까 이러면서 이렇게 또 선물도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울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드리면서 넌센스 문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야, 확실히 이거는 넌센스인데 오늘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넌센스였던 것 같아요. 떨어진 분이 없어요. 야, 이런 문제를 가끔 우리 담당 PD도 낼 줄 아시는군요. 예, 멋집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보니까 4번 문제까지 갔습니다. 이제 곧 하프타임, 중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5번 문제. 사실 이거는, 우리 저희 증권통, 토마토 증권통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뭐 문제도 아니네. 이러면 탁탁탁탁 찍을 수가 있는 또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시의성 있는 문제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과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별명이 블루 드래곤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블루 드래곤. 블루 파란 드래곤. 용이죠, 용. 자, 한번 5번 문제. 이분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 정도 거의 드린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한국의 한국 영화 은행나무 침대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질문 생각하지 마세요. 블루드래곤만 생각해. 저도 이거 블루드래곤 생각하면서 질문 보니까 갑자기 질문 내는 입장에서도 헷갈리더라고요. 자, 첫 번째 신현준 배우 그리고 한석규 맞춰주실 거죠? 자, 한석규. 세 번째 이창용 창용 자, 정답 제 힌트만 생각하세요.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되겠습니다. 자, 25BP 솔직히 안 내릴 줄 알았는데 내리면서 지금 좀 깜짝 놀래켰던 오늘 하루가 되겠는데 이게 대출금리나 조금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내리면 또 B2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겠죠. 자, 5번 문제 이창용 총재가 되겠습니다. 네, 자, 6번 문제는요, 경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주세요. 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한 기업과의 이런 합병이나 이런 합종 연행을 통해서 복잡한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장을 하는 방법. 자, 여기까지 보면서요. 골라주세요. 1번. 우회해서 상장. 2번 IPO. 이것도 상장이죠. M&A.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답은요.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우회 상장. 원래는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상장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기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과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또 서정진 회장님도 얘기 나오셨는데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랑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넷마블 그 인프라웨어인가요? 예, 거기 상장했던 그 기업과 인수를 싹 하면서 넷마블이 딱 상장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백도어 리스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우회 상장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뭐 얘기가 이것저것 나왔지만 상장이 들어간 거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답을 공개했으니까요. 얼마나 좀 떨어지셨나 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까? 힌트 드리니까 벌써 이 탈락자의 숫자 자체가, 이 추세 자체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예. 네, 고맙단 말은 나중에 또 이 채팅창으로 좀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식이 가득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 앵커들은 이제 저 이상 다 지식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밑바닥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앞두고 또 심심하니까 힌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요즘 뮤직비디오 중에 여러 가지 AI들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젠가요? 한 여성이 선글라스 쓰고 굉장히 멋진 그 거리에서 걷는, 전 그거 진짜 찍은 줄 알았는데 그거를 진짜 만든 거더라고, AI로. 그래서 이걸 만든 AI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체 중에 하나. 요거 이거 익혀서 먹으면 맛있죠. 자, 7번 문제 보여주세요. 이거 힌트 좀 허접한데? 자, 인공지능 대표기업인 오픈 AI가 이 텍스트, 글자로 써가지고 이걸로 AI 서비스, 생성 서비스로 뭔가 만들었죠. 뮤직비디오 같은 걸 만든 거예요. 1번, 소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웨이브. 이것도 바다에서 볼 수 있네. 이거 생각도 못 했어요. 자, 세 번째는 통통 지갑. 야, 통통 지갑이 만약에 이렇게 샘 얼트먼과 함께 한다면 이미 저희는 미국으로 나갔죠. 자, 어쨌든 간에 7번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서비스일까요? 서비스명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소라 AI가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요, 이거 진짜 그냥 찍기도 이렇게 찍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보니까 명령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AI 피하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시면서 미래를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미래를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갔습니다. 이제 8번까지는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점. 부활이 그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면서 끝까지 살아남아 주십시오. 자, 보면 이제 8번 문제는 바로
우리 경제 문제로 한번 바로 들어갑니다. 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문제 주세요. 자, 다음 중 밸류업 계획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밸류업이 뭡니까? 밸류업.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배당금을 높여준다. 그렇죠. 요즘 배당금 얘기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자사주를 싹 매입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주고. 자, 마지막으로 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아닌 것 같은 거 찍으시면 돼요. 딱 봐도 저거네, 저거. 그죠, 그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은 통상 악재입니다.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시비 발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악재로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악재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은 내용들이 되겠죠. 자, 시비 발행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오늘 탈락자의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토마토 증권통과 관련해서 많이 좀 보시는 분들이 오늘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믿고 이제는 그냥 홀로서기 한번 해봅시다. 자, 경제 상식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야 바로 갑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오늘 모닝쇼, 모닝뉴스 여섯 번째 우리 권미란 앵커가 뽑은 바로 그 뉴스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첫 결제 시연을 오늘 보여줬었죠. 디지털 화폐 CBDC로 알맞는 것은 이 CBDC가 뭐의 약자냐 이거예요. Central Bank Digital Co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entral Bank Digital Crypto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다 약간 가상화폐 쪽이 되겠고 하나만 아닙니다. 자, 모를 때는 긴 게 답이에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싹 다 똑같고 코인 아니고요. 크립토 아니고요. 커런시 해석하면 화폐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화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게 하는 디지털 화폐가 되겠습니다. 돈처럼 써도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보세요. 토마토 증권통 같은 경우에 벌써 코인을 발행하고 있죠. 앞서고 있어요. 이걸로 결국 앞으로 이 통통 몰에도 가게 되면 결제도 되고요. 저는 그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연말에 좀 많이 여러분이 이걸 통해가지고 돈을 좀 버셔가지고 통통몰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모든 게 있어요. 자, 모든 게 있기를 좀 더 우리 통통몰 직원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탈락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어쨌든 우리 담당 PD 갑자기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이게 본의 아닌 이렇게 됐다면서, 예.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가 그럼 예 9번 문제까지 간 거죠. 자, 마지막 최종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10번 문제. 우리 9번까지 다 살아남으셨습니까? 멋지십니다. 우리 생존자분들께서 이제 전부 다 가져가시는 일만 남으셨다. 하지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마지막 10번 문제. 자, TPD님 요거 힌트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미안해서 힌트를 주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힌트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를 잘 들으시면 그 안에 이렇게 단어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조합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10번 문제 보여주시죠. 자, 특정 국가 간의 자유로운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맺는 협정이 되겠습니다. 1번 자유무역협정, 2번 파리기후협약. 이거 왜 나온 거죠? 세 번째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고 합니다. 자, 정답. 이건 진짜 알려드린 거예요. 라스트 찬스, 라스트 퀴즈인데. 자, 정답. 10번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그렇죠? 예. 자, 자유롭게 무역하는 그런 협상을 맺자.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데 너무 본인한테만, 미국한테만 자유로운 행동을 현재 할 것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원래 수교를 하죠. 나라 간에. 좀 잘 지내봅시다. 좀 안면 정도 트는 정도
타다가 포괄적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손만 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우리 힘들 때 좀 도와줘야 돼. 알겠지? 우리도 도와줄게.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가는 좀 더 긴밀해지는 걸 가지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고 합니다. 자, 10번 문제를 푼 분, 틀린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역시 우리는 힌트 좀만 주시면 다 드실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만 더 하면서 이 증권 통파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승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증권동 팟에 대해서 즐거운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십니다. 즐겁네요. 재밌네요. 꽤 재밌습니다. 유익해요. 등등.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정말 기분이 뿌듯합니다. 돈만 제가 많이 드리면 돼요. 첫 번째 오늘 우승하신 분들 우리 지우주님. 자, 드가자. 드가자 님도 올라오셨고요. 무야호 님께서도 오셨고요. 자, 요거 아이디 좋네요. 겨울엔 국밥. 따뜻한 국밥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린이 그렇습니다. 주린이도 함께 해주시고 레모네이드도 우승해 하셨고요. 우유 한 잔. 그리고 저분은 또 입동. 요즘과 같은 날씨에 가장 잘 맞는 말이 아닐까.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통통코인 퍼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모션을 놓치지 마시고 혼자 잘 되면 안 돼요. 같이 잘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냐? 바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살가락 찍으시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0만원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많이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가입한 다음에 함께 해주시면 우리 100만원까지 1차 목표가로 잡습니다. 1차 목표가 100만원 상금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퍼드릴 준비 항상 돼 있어요. I'm ready!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통통맨 이건이었습니다.